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연장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면을 보시면은 지금 궁이 아주 위기 상황이죠. 지금 초의 차가 이쪽에 있고 쫄이 벌써 입궁을 해 세 마리가 입궁을 한 상태. 아주 한숨은 끝나게 되겠죠. 자, 그렇다면 안에서는 이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연장군, 장군을 계속 치는 수밖에 없겠죠. 쫄이 입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. 이렇게 연장군으로 해서 역전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 위기의 수법은 과연 어디부터 한이 장군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? 자,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지금 장군 칠 것은 많이 있죠. 이 차 두 마리도 있고 마도 있고. 자,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? 자, 그러면은 안 되는 수를 한번, 한이 안 되는 수를 한번 장군을 쳐보겠습니다. 마로 뛰면서 장군. 자, 이렇게 마로 장군을 치면은 자, 차로 이 말을 잡는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러면은 또 장군을 쳐야 되는데 이거 장군을 이건 먹어서는 안 되죠. 차장. 그럼 또 마가 있죠. 마한테 뺏기고. 그럼 이번에는 포장. 이거 나가버리면은 자,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겠죠. 자,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, 자, 이거는 실패도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때 어떤 마장부터 쳐서는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장이 있을까요? 아, 장기는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정답은 차로 장군. 막길인데 차를 갖다가 앵겨드립니다. 자, 이 포를 못 먹죠. 여기 포가 있습니다. 천상 궁도 못 움직이고 자, 마로 차를 취합니다. 자, 이때 마장을 칩니다. 자, 마장을 칠 때 받을 수가 있는 기물이 여기선 없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차로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때 여기 가만히 숨죽여 있던 포가 슉 넘어가서 포장으로 간단하게, 자, 이거는 외통수죠. 자, 움직일 기물이 없습니다. 없죠. 자, 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포장으로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자, 이렇게 됐을 때 차를 희생을 하면서 장군. 자, 이때 마가 취할 수밖에 없을 때 마장. 자, 차가 막는 수밖에 없을 때 이 포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연장군으로 이기는 장기였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연장군을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